전 지금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던 브룸보토스의 자동차 제조 공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말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어? 여기라도 안 돼. 경찰은 이 제조 공장의 통제를 아니 그래요. 가족의 안전을 약속한다더니 이런 음문학금이고 뻔뻔한 회사라고요?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민의 의견. 월급도 못 받았는데 경찰 오기 전에 이건 내 거야. 이건 이번 달 월급, 이건 저번 달 월급, 그리고 이거 왜 이래 안 들려? 그쪽이 브룸모터스 대상권의 주인공이군요. 아니 놀랄 것 없어요. 내 이름은 아크니. 항상 당신의 사건들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죠. 좋은 로봇을 갖고 있더군요. 특히나 그 인공지능. 내가 제안을 하죠. 로봇 제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겠어요. 미스터 디로? 네! 사시겠다고요? 그게 좀 비싼데...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나요? 얼마를 부르지? 200만 원? 300만 원? 너무 비싼가? 에라 모르겠다. 석장! 석장이라... 잘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3,000억으로 하죠. 3,000... 야! 아빠 왔다! 우리가 해냈어! 아빠, 잘 돌아오셨어요! 아빠 왔다! 이 녀석들... 그래, 아빠 없이 한 달이나 지내다니 말썽도 안 부리고 다 컸구나. 가 아니라 아직 멀었구나. 좋아, 이제 여기부터 청소다. 당장 아빠 돌아왔다. 청소 끝나면 아빠가 떡볶이 해줄게. 아싸, 떡볶이다. 이게 마지막인데. 로봇 제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읽고 있습니다. 찾았다! 전송을 시작합니다. 훌륭해요. 전송이 완료되는 대로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지요. 난 이제 부자다! 로봇 제로의 인공지능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미스터 제로! 미스터 제로! 야! 이거라도 같이 좀 해! 그래. 빨리 아까 떡볶이 먹자. 떡볶이! 어? 야! 어? 이거 뭐야? 뚜키? 나를 속일 생각이었나요? 자, 좀만 더 찾아보고. 분명 어디 있을 텐데. 있으니까 바보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로봇을 통째로 내게 넘기면 되겠군요. 근데 그 녀석이 그만 산산조각이 났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서진 제로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있을 텐데요. 우와, 죽인다. 아빠, 새로운 또키를 만들고 계셨나봐.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 어? 알았다. 잠깐만, 그냥 막 꽂으면 어떡해. 뭐 어때, 걱정 마. 발만 변신하네. 뭐 오리 시스템 충돌이다. 하나야, 둘이야, 떡볶이 다 됐다. 아빠야, 혼나겠어. 일단 도마. 일단 도마? 오케이.